킹 같네. 제키. 뭐 클림트랑 모네 작품도 있고요. 유럽 빈티지인가? 가와이. 재밌다. 선수. 헐. 장난해? 줄 진짜 기네. 에? 이거 유니버설 스튜디오 아니야? 여기서 찍으면 뭐 잘 나오나? 나라라. 여기 사람들이 줄 서 있길래 치즈티가 있는데요. 치즈티? 블랙 버블티 위드 치즈 소스? 커피 블랙티. 아, 치즈티? 맛집인가 본가. 오! 일단 커피 할게요. 버스 20분 타고 위로 올라가서 케이블카를 또 타서 부정거장만 가면 고라역이거든요. 숙소에서 짐을 챙기고 화장실도 가고 바로 도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칸센 타고 갈 거예요. 저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앉아서 가고 있는데 여기 산길이랑 완전 고급을 전혀 안 앉아있어도 힘들어. 진짜 바보다. 저 버스에 선글라스 도 큰일이었어요. 그래서 호텔한테 부탁해서 전화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하이 M 버스. 조금 기다려주세요. 조금 확인해주세요. Thank you for waiting. We can send to Korea if really? If we can find. Okay. But we need to cost the money to transfer fee. Yes. Okay. Yeah, it's okay. So I'll contact you this email address. Yes. If we can find you. Yes. Somewhere. Okay. Okay. Thank you. 아유. 와 도쿄 사람 진짜 많아. 아니 제가 신칸센 1분 남기고 열차를 탔어요. 그래서 바로 잠들고 30분 만에 또 도착을 해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시부야 역에 도착을 해서 숙소까지 10분을 걸어가면 되는데요. 자, 너무 마음에 드네. 이 바로 옆에는 레스토랑이에요. 레스토랑 호텔. 아, 레스토랑, 호스텔, 카페 다 있더라고요. 숙소는 호스텔로 잡았고요. 너무 늦은 저녁이라 촬영은 하지 않았고 바로 돈까스 먹으러 나왔습니다. 진짜 다리에 힘 풀려요 지금.
구글에는 8시까지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온 거거든요. 하코네에서 빨리 왔는데 제가 늦은 거예요. 지금 몇 시냐면 지금 8시인데 여기가 9시 반까지 하나 봐요. 돈까스 자태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리 흔들려서 앉아있거든요. 대박. 방금 제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 못 먹는다고 보냈어요. 되게 좋다. 하이. 예전에도 여기 앉았었는데. 국물도 맛있어. 소스 돈까스 소스 나 감자. 이게 인기래요. 지금 언니 한국어를 잘하시고. 아니요. 좀 추천해 주시고. 와사비가 스바라시 대박. 너무 막 먹어서 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맥주를 시켜서 먹었네. 아키하바라 가서 성인 백화점 가려고요. 예전에 친구랑 구경했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거기가 4층 위로 4층까지 있나? 그리고 지하로 1, 2층까지 있나? 그런 엄청 진짜 큰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성인용품 백화점. 다른 데는 잽도 안 돼. 그냥 여기 일본 여기가 정말 전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다 다녀보진 않았지만 이타운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가면 막 구경을 이렇게 해보는데 여기가 진짜 뭔가 이렇게 뭐랄까 볼 게 많아요. 여기 한번 관광으로 와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성인용품 백화점. 저기가 그래서 어디냐면요. 돈카츠 아오키 긴자점입니다. 저기가 본점일 거예요. 아무튼 간에 8시에 가도 받아주시니깐요. 포기하지 말고 가시라. 저는 진짜 아까 영상도 못 찍었어요. 눈물 나올까봐. 여기 막 다 한글 써있으니까 한국 같다. 트렁크라고 호텔이 있는데 거기 로비에서 파티를 엄청 성대하게 열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숙소 근처여서 한번 가보고 안 하면 뭐 자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는 지인분을 한번 만나러 갈 거예요. 잠시만요. 표 좀 차고. 스미마세. 아키하바라. 네. 누구 데스가? 아키하바라와 메트로에 이키마스카? 와. 2번선 드게 왔다. 몇 년 만인가.
그리고 와 여기 기억났어. 저 아직도 있다. 저 아키하바라에 저 술집을 갔었는데 2층도 있거든요. 되게 일본스러우면서 좋아요. 저기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재밌는 곳을 이제 한번 가볼게요. 헝기스 허니. 아 이게 지금 끈적끈적거리는 그거거든. 진짜 자유로움. 이렇게 모양이 다양하고요. 이거 다 뭐야?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어떻게 쓰는 거야? 전혀 모르겠네. 봐봐요. 지하도 있고. 2층 먼저 가보는데 여기가 이제 탱가라고 남자의 자위기구죠. 이거 봐. 이거 가면 쓰는 거래. 가면 쓰는 거야. 어? 가면이야. 이거 봐. 이 가면도 있고 얼굴도 고를 수가 있네. 이건 뭐지? 이건 뭘까? 이게 넣는 건가 봐. 어머머 이 아슬아슬한 비키니는 뭘까? 오 깜짝이야.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베개 커버인 것 같아. 한 살 없을 것 같다고? 있으니까 팔겠지. 아 진짜 재밌다. 진짜 특이. 진짜 뭘 엉덩이처럼 만들어놨네. 탱탱하다. 잠시만요. 어, 사람이 많네. 사람이 너무 많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 어, 홀 청소하는 것도 있다. 똥꼬 청소. 뭔가 역시나 그때도 구경만 했는데 이번에도 뭔가 구경만 하다 갈 것 같은 느낌. 아 이거 So real. How can people make like this? 그럼 저는 정말 재미있는 곳 추천드리면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층까지 있고 지하 1층까지 있습니다. 다음 브이로그로 봐요. 안녕.